근데 확실히 AOS 게임이 그런 게 좀 더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챔피언 선택하느냐부터가 그게 보석 나와보니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례를 찾아보면 되거든. 카오스 때는 어땠어요? 카오스 때도 있었지. 그렇게 이제 폐관 수련을 하는. 근데 카오스는 워낙 정말 정점 애들이 그냥 연습 안 해도 얘는 그냥 이기는 거였고. 특별히 전략을 준비 안 해도 정점 애들이 그냥 상대가 전략을 가져와봤자 어차피 실력으로 실력으로 안 되는. 근데 어쨌든 비슷한 급 애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이제 준비한 카드를 숨기려고 노력을 했었지. 근데 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 개인 방송을 가능하면 이 자제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시청자와 가까워지고 그런 건 둘째 떠나더라도 선수 개개인이 플레이하는 챔피언들의 특수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전략 짜는 데 있어. 저희가 IG에 있는 PD 선수 같은 경우는 제이스라든가 아칼리라든가 모데카이저 코구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사실 그 챔피언이 나왔을 때 대회에서 당장 보면 그게 당혹스러운 챔피언들인데 이 챔피언들이 좋지만 그런 거 비주류가 된 이유는 그만큼 카운터하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즉 상대에 골랐을 때 아 제 전략 저거구나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세 줄 이번 길게도 얘기 안 했어요. 길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거기다 딜레이가 있단 말이야 채팅창이. 저분들이 네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길다라고 미리 엔터를 눌러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눌렀을 것 같은데? 네 얘기가 나간 다음에 눌렀다는 건 이미 이만큼의 텀이 있다는 거야. 눌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약은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고. 개인 방송을 이제 자제하고 있다. 아 근데 그건 해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해외 선수는 한국 아니에요. 요즘 온스리드 위치가 짭짤해서? 짭짤해서. 그래? 어디 나도 좀 봐야겠다. 트위치로 오시면 돼요. 트위치랑 온스트리밍. 그거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아주바의 스타일이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바가 그냥 너무 잘해. 감독보다 선수들까지 인재들이 딱 모여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다른 팀들을 압도하는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고 나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뭐냐면은 다른 팀들은 정보를 더 공개를 하고 더 교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아주부 독재 체제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동끝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정보 싸움이 되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측을 해. 그 스타크래프트 2였나요? 거기서 슬레이어스랑 아 팀니키드랑 어디랑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 팀이랑 교류를 해가지고 연습하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옛날에 그 진시황제. 진나라 이제 그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여러 개의 소수의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진나라가 너무 강해갖고 나머지 나라들이 합종책을 펼쳤단 말이야. 견제하려고. 그래갖고 어떤 힘의 세력을 유지를 했었어. 근데 그거를 거기 안에 있던 그 진나라에 있던 애가 깨서 횡종책으로 바꿔서 천하를 통일한 거거든.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이겠네. 서로 간에 같이 그 힘을 그 머리를 맞대서 대항을 해야 된다는 그 느낌. 지금 확실히 아주가 세긴 해. 스킬 설명 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거지. 아주는 워낙에 센 팀이고 더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멤버들 10명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그 친구들이 정보를 숨기니까 더 무서워진 거고 다른 팀들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정보를 다 숨기면서 하는 게 과연 그 팀들한테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야 된다라는. 사실 블레이즈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이 팀이 사실 맨 처음 창단할 때는 프로스트보다 약하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블레이즈가. 이 팀이었지 사실은 유저들은 다 2군 뭐 네, 2군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로스트가 어쨌든 메인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비하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비하는 아니고 실제로 아주브 프로스트는 합숙을 했고 블레이즈는 합숙을 하지 않았었거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약한 건 아니고 이쪽은 이미 성과가 있었고 알려졌었고 블레이즈는 성과가 없었던 것 뿐이지 실제로 약한 건 모르지. 그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했지? 그게 그렇게 갑자기 판도로 막 뒤집어 버리니까 스프링 결승에서 그리고 나서 나온 그 이후의 결과들도 압도적인 결과들. 나는 이 아주브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고 봐. 로코도코야. 로코도코는 아주브의 시스템을 알고 있단 말이야.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그 로코도코가 이번에 8강에서는 좌절을 했지만 로코도코야말로 지금 이제 아주브 스타일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뭐 물론 피지컬도 뛰어난 선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브레인적으로 봤을 때 이 팀을 깰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비방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로코도코가 있는 팀이 지금 현재 스타테일이니까 스타테일이 피지컬이 어느 정도까지 받쳐주면 로코도코의 브레인으로 아주부를 깰 수 있는. 근데 로코도코를 나는 받쳐주는 4명이 만들어지는 게 뭐 우선이라고. 근데 그때 실제로 그 팀에서 전략을 짜는 게 로코도코가 맞아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로코도코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저도 오더나 보호가 동수형이 말한 거는 단순히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주부를 알고 있는 선수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아주부는 패스를 11명이라고 하고 있는 그 어떤 폐쇄된 공간에 그 거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픽벤을 어떤 식으로 싸우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단지 대회에서만 경험할 뿐이야 그들의 강력함을. 근데 그걸 내부 사정까지 알고 있는 남은 유일한 사람이 로코도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의 맹점 그리고 어떤 그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걔네랑 똑같은 식으로 연습을 하던가 뭔가 전략을 만들고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을 로코도코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그러면 그 유통기한은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왜요? 전략은 계속 왜냐면 있으니까. 아주부는 점점 변하고 있고 로코도코가 알던 아니지 아니지 반대지. 폐간 수련의 가장 큰 단점은 변할 수 없어. 그 전략 자체는 그 11명 안에서만 생기는 거야. 그게 강할 뿐이야. 11명이 생각하는 거랑 110명이 생각하는 거 110명이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 얘네는 워낙에 강력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함을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이게 변하진 않아.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는 사람이면 깰 수 있는 거지 언젠가는. 근데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강원일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회를 다 보면서 대회들을 다 데이터화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분명히 얻는 부분은 그게 강점이라는 거야. 그런 게 강점일 수 있지.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뭐 강현종 감독님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 아주버 체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연습하는 게 제일 강하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는 또 아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우리가 문호 개방하고 다른 팀들이랑 교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된다. 그때 가면 또 그렇게 돌릴 수도 근데 있지. 사실 지금 현재로 상황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패치가 대대적인 패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소규모적인 밸런스 패치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 또 한 번 뭐 마스터리 패치가 그만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대격변적인 패치가 있지 않은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조금씩 변한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모르게? 어쨌든 아주부는 무서운 팀이야. 아주부는 무서운 팀인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부는 대회도 이제는 자잘한 대회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단 말이야. 큰 대회만 나가고 하지만 자잘한 대회는 다른 팀들 다 그 정보는 다 빨아들이고 있고 자신들의 강력한 자신들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아주부가 무서울 수밖에 없고 아주부는 상대를 알고 있고 상대는 나를 모른다. 우리는 지금 이런 걸 준비했고 이렇게 안에서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을 상대는 모르고 우리는 얘네들을 다 알고 있다. 맞아.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LGIMA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부 레이즈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들을 보면 플레이 스타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격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LGIM은 흔히 말 팔색초처럼 계속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이 예상이었잖아요. 물론 길 크게 보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이 전략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 사실. 팔색초는 팔색초지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IM 감독님하고도 그때 얘기를 했을 때 IM이 기대되는 이유는 올라운더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라인 스위치 이런 것들을 전략을 하는데 IM 같은 경우에는 픽을 골라놓고 미드를 맞던 애가 탑캐를 골라놓고 실제로 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경기가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전략적으로 더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예 그게 가능하다면 실제 만약에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극한의 경지에 올라가서 선수들이 서포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뭐 다 이렇게 스위치가 가능하다면 픽벤에서 얘가 진짜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MLB 8강 경기들처럼 정글 가는 선수가 탑을 가고 야, 근데 얘 꼭 가면 채팅장에서 자꾸 형 치킨만 먹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니까는 다른 시청자가 님 왕기하는 거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파밍 중이야. 네. 방송 끝났는데 또 하나 찾으시겠죠. 아 당구님이 내가 한 말을 다 잘해주고 있어. 맞아? 다 맞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근데 블레이즈가 뭐 숨기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 까놓고 말해서 블레이저가 뭘 숨기는데 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들하고 스크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팀들은 근데 아주 같은 경우에는 수준급에 올라온 두 팀이 있으니까 굳이 다른 팀들과 자주 스크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스타테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써먹었던 이제 프로모트 전략 같은 경우에도 진급 전략을 이홈과의 경기 그 스크림 할 때 썼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자신들의 프로모트 전략을 딴 팀에 연습을 하면 정보가 노출 염려가 있지만 중국 팀과 그렇게 연습을 했을 경우에는 노출된 염려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팀하고도 할 거 아니야. 그냥 완결에 트롤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팀하고 할 때는 그 연습을 안 하는 거죠. 그러한 히든 그러니까 숨겨진 전략을. 그러니까 다른 팀하고 스크림 한다라는 소문이 안 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야기가 그래 그냥. 사실 뭐 그게 정확한 거 아니야? 말대로 정확한 근거가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난 모르겠어. 뭘 숨긴다는지 모르겠어. 그 나갔잖아. 미국 대회도 나가고 방송국이 나오고 보여주고 있는데 배틀라이 대회는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LGIM 제일 숨겼네. 아 그렇잖아. 제일 숨겼네 LGIM. 대회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고 근데 탈락. 그렇잖아요. 형.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완기했어. 아 우리 한서스 완기해가지고 나도 뭘 숨겼다는지 모르겠어. 그러네. 뭘 숨겼는지 모르겠어. 뭘 숨겨.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막 이걸 막 무슨 팀 플레이 색깔이나 운영 방식 이런 걸 여기서 일반화 시키는 것도 LOL 얼마 됐다고 사실은 리그한지 되게 웃기는 이야기고 그냥 하는 얘기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빨고 그래. 아니 근데 거기서부터가 뭔가 거기서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LGIM 그 아까 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선수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카오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수는 굉장히 계산적인 플레이를 잘하고 이제 말필요 선수 알죠? 말 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계산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있고 공격적인 선수가 있고 수비적인 선수가 있고 파밍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선수들에 딱 맞게 우리 이 팀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왔어 결승전에서. 근데 이 팀이 여기 라인싸움을 해버리면 전략이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것까지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그럼 변수가 너무 아져버리잖아. 그렇지. 결국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전략이 노출이 되는 거를 이용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보거든. 맞아. 되게 비유로서는 적합하진 않은데 실제 그랬던 게 뭐냐면 아바론 리그에서 애들이 어땠었냐면은 연습을 하는데 너 슬픈 얘기다. 서로 뒤통수를 쳐. 한번 애들이 연습을 공개적으로 했더니 조합이 새 나간 거야. 그러니까는 일부러 대회를 앞두고 이상한 조합으로 연습을 해서 상대 뒤통수를 치더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간 거야. 전혀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LOL도 나중에는 내가 A가 들통났기 때문에 뒤통수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A를 까주고 A의 뒤통수를 다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시대를 가져온 거야. 근데 왜 슬픈 얘기예요? 아발론 서비스 종료돼. 망했거든. 웃으면 안 돼. 좋아해. 요구리 팀 망했다 좋아해? 우리 좋아해줘 요구리 팀 망했다고? 아발론 관계자가 몇 명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박수 따위 치세요 형. 뭐 이런 요구리 팀 망했다고 우리 박수. 김동수 나 들어가서 프로젝트? 통수. 아, 슬픈 얘기를 하시네. 형이 하셨어요, 그거? 요구르트잉이 캐주얼 게임으로선 최초로 100억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그 신지가 뮤직비디오 막 노래. 아, 맞아. 엄청났지. 형이 근데 그거 뭐. 5년 동안 개발했어. 5년 동안. 아, 그래서 그 레드덕 대표가 그 회사 이름을 레드덕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게임은 다시는 만들지 말자.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그래서 세 번 망했어. 그래서 아바라는 히트 상품을. 아 맞다 맞다 맞다. 슬픈 일이네. 애들 공감돼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네. 근데 그것도 되게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공개해준 거하고 완전 다르게 뒤통수를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얘기 자체가 프로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프로팀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치? 사실은 실제 그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네 저러네 막 말로 누가 못해.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프로팀 감독들이나 선수들이나 아유 저 병신들 뭐 헛소리 하고 있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데 우리가 시청자를 대표해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 폴스라는 거지. 폴스 사장님이 하신 말씀도 그게 있잖아. 준비한 팀은 이길 수 없다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동수 형도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팀만 모아가고 안 되고 상대 걸 보고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계속. 그게 진짜 힘든 일이군. 사실 현재 픽배상의 토마토 드래프트라는 픽 자체에서는 그게 좀 힘들어요. 아까도 저희가 이제 드라이즈 얘기한 게 도타 CM룰이라고 맨 처음에 밴을 하고 픽을 하고 중간에 밴을 넣는 형식인데 아니지. 그거를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도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진다라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픽으로는 1800도 넘기 힘들어. 줘봐요. 형이 형이 하고 싶은 게 이상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형이 하고 싶은 게 R이었어. 와, 예를 들어. 본 거야? 형이 항상 말하잖아. R이를 했으면 2200 찍었을 거라고. 본 거야? 예. 그래서 뭐야 이거? 얘기 뭐라 해? 누가 얘기를 누가? 빅뱅. 얘기가 너무 길었어 아무튼. 거기까지 넘어갈까요?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 그렇죠. 다음 주제 넘어가죠. 다음 주제가 다음 주제는 낮게임 자랑질. 좋아요. 굉장히 그 필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이 나이스게임 TV에 대해 잘 몰라. 많은 사람들이 나이스게임 TV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이스게임 TV 주제에 뭘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화두가 된 거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이제 시즌 3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나이스게임 TV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를 사실은 그냥 팬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나이스게임 TV도 언급이 되면서 아니 나이스게임 TV 뭐 하는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으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나이스게임 TV는 지금 7년째 인터넷 방송국을 게임만 그러면 인터넷 방송국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최근에는 웬만한 e스포츠 대회들이 다 나이스게임 TV 손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런 걸 사실 시청자분들이 잘 몰라서 작년에 WCG 덱스코에서 했었던 WCG도 메인스테이지로 온게임넷이하고 세컨스테이지를 나이스게임 TV가 해서 나이스게임 TV는 인터넷으로 다 송출하고 영어중계인지까지 붙여서 그런 것까지도 다 아예 통으로 나이스게임 TV가 맡아서 진행을 다 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지금도 WCG 국가대표 선발전은 WCG는 나이스게임 TV에게 다 맡기고 있고 아, 내일 월드 오브 탱크 내일 낮 2시에 월드 오브 탱크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제 방송이 나가고 이번에 사실 아쉽게도 리그 오브 레전드가 WCG 정식 종목에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WCG 국가대표 선발전도 이미 나이스게임 TV와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이미 그 전에 다 결정이 돼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끝에 이제 정식 종목하고 이제 월드 챔피언십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스케줄이 너무 겹쳐서 결국 그게 정식 종목이 잘 안 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왜 리그 오브 레전드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핫한 게임이 WCG 정식 종목에서 채택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추론해 보면은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WCG는 항상 나이스게임 TV랑 얘기를 하고 있고 게임사들도 사실은 나이스게임 TV의 실력을 알고 있는 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행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 게 CCB만 해도 사실은 뭐 물론 뭐 자부이만 더 어쩌려는데 CCB가 제일 정점대 한 500개 팀이 참여를 하면은 팀이 500개면은 참여하는 선수는 최소가 2500명이거든 근데 그 2500명을 관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중에서 뭐 24개 그 16개를 어쨌든 뽑고 하는 그 시행착오와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나이스게임 TV 밖에 없고 국내 e스포츠계를 다 뒤져도 근데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문제는 나이스게임 TV는 그 오프라인 무대를 상설 오프라인 그 e스포츠 무대를 갖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건 다 끝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상설 e스포츠 경기장 그러니까는 용산처럼 크진 않아도 곰TV 정도 규모 되는 오프라인의 선수를 불러다가 상시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트를 가질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검증은 모두 다 끝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나이스게임 TV 뭐냐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 오프라인 대회를 물론 거기에 관객이 와서 보고 이런 거는 좋지만 참가하는 선수들도 불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선수들도 편하고 관객들도 편하고 진행하기도 사실 다 편하거든 비용도 조금 들고
더 극대화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나는 회의적인 거고 지향하는 방향이 기존의 e스포츠 뭐 방송사들과는 나이스킨피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자면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잘하는 온캠넷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거와 같은 길 쪽으로 가지를 않은 건데 그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막연히 아 얘네는 능력이 안 돼서 이걸 못해 얘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SKT 입장에서 좀 풀고 가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해외 대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MLG나 ECC나 뭐 이번에 최근에 하는 해외 대회를 보면 그 단체들이 엄청나게 그런 대회들을 우리나라 유저들은 되게 그 높게 평가를 한단 말이야. 되게 큰 권위 있는 거를. 근데 그쪽에 어떤 방송을 만드는 실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한수 위다라고 평가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쪽은 걔네들밖에 없고 e스포츠가 인터넷 방송 위주로 사실은 다 흘러가고 있고. 그치. 한국은 케이블 TV 위주로 그게 일단은 주도권을 잡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저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오히려 중국 팀들이 나이스 게임 TV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게 나이스 게임 TV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어디든 간에 컨택을 해보면 나이스 게임 TV를 모르는 곳이 없어요 워3 때 워낙에 중국 애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뭐 섭외 이런 거에 관해서도 나이스 게임 TV가 뭐 그런 거를 해외 팀을 뭐 컨트롤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데 이미 뭐 예전에 AWL부터 해서 NW 사실은 뭐 진우 형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도 올렸었지만은 AWL, NW를 통해서 우리가 꿈꿨던 세계에 내놓으라는 선수들을 그쵸. 우리가 주최하는 대회에 데려다가 경기를 하는 거를 나이스게임TV에서 이미 진행을 했었고 팀 단위 리그에 관련해서도 나이스게임TV가 직접 했었고 다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오프라인 형은 잘 모르는 부분이지 오프라인도 사실은 다 진행을 했었고 그쵸. 불러다가 하는 부분도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런 이제 게시판들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서 나이스게임TV를 안 시청자들이 나이스게임TV 인터넷 그러니까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다라는 거 나는 이게 그런 이미지에 좀 그치? 크게 영향을 미쳐 개인 BJ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같은 선상에서 보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오프라인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해외처럼 한 이틀이나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 오프라인 대회에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얼만큼 잘 만들 수 있을지 얼마나 때칼 좋게 뽑아낼 수 있지 그리고 매끄럽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챔피언십이나 챔피언십 월드 챔피언십이 끝나면 우리가 한번 해외팀들까지 초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스폰서 작업도 다 해보고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정말 질이 높은 오프라인 대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중계 관련해서도 뭐 맨날 막 약 빨고 방송하고 막 이러니까 나 쟤네 그냥 저거밖에 안 되는 또 특히나 또 LOL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약 빨고 하는 게 맞죠 평소일 때는 왜냐면 우리는 이게 가장 지금 더 재미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멀쩡한 방송은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뭐 아까 슬픈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제가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도 아발론 리그를 하면서 한 1년 동안 시즌 3개인가 4개인가 1년 동안을 전형중 캐스터 엄재경 해서 이렇게 3명에서 해가지고 방송을 했고 안 잘렸어 그리고 뭐 웃긴 얘기지만 칭찬도 많이 받았고 인정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 여러분 뭐 다양한 게임 행사나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거 가면은 거기 가끔 이렇게 홀스 만나가지고 홀스님 사인 받았어요 막 이런 글들도 막 올려오거든 그러니까 각 위치에 맞는 방송을 할 줄 아는 거를 여러분이 제일 많이 접하시는 게 우리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방송이다 보니까는 얘네는 이거밖에 못하는 애들이라고 평가를 하는 게 SKMTV 입장에서는 뭐 물론 듣고 올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게 그런 어떤 인식이 쌓이면은 아 이건 우리한테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초창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표준어 공부 그쵸? 이런 걸 해서 오히려 완전 더 딱딱하게 했었다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 나는 지금도 표준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발음이나 그런 어휘나 이런 것들 정확한 표현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좋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요? 너무는 부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많아서 안 좋다는 느낌이잖아. 어. 정말 많다 그러면 많아서 좋은 느낌이거든. 근데 너무 좋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야. 정말 좋다라고. 아까도 그래. 그 옷게임의 중계 중에 나왔었는데 뭐뭘 하든과 뭐뭘 하던에 어 그런 것들도 있고 양자튀기 같은 경우에는 든이 돼야 되는 거, 더는 과거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몇 년간 사실은 나이스게임 TV 초창기에는 아, 한글이 진짜 어려워 수련을 다 했다고. 그리고 실제 방송할 때 틀린 표현을 쓰면 방송 딱 끝 카메라 딱 꺼지자마자 중계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너 그 표현 틀렸네 터졌네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너무 딱딱하게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이제 허리띠를 풀고 방송을 다시 더 인터넷 방송의 장점을 살리자. 풀었게. 근데 그런 거 풀어주는 거지. 진짜 뭐 고단백하고 뭐지 담백한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희처럼 진짜 뭐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의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담백한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확실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든가 어디가 달콤하고 톡 쏘는 방송인지 진짜 모르겠다. 참고로 다빈치는 그런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 언어 수능 때 93점 맞았는데 그거랑 다른 거야? 전혀 달라. 나 언어 만점. 어 진짜? 와 다른 게 망했단 거지. 언어 만점. 그래서 우리를 인터넷 방송에 쟤네들은 그런 표현은 쌈마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쌈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 배우들도 쌈마이 뭐 이런 게 그게 있어. 그 네. 일본식 뭐 그런 플랫 그 팜플렛에 이렇게 뒷장에 나오는 배우들 막 이래서 쌈마이 배우 그런 애들이니까 메인급 대회는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서 나이스게임 TV를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이야. 그런 것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LOL을 통해서 나이스게임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한테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 사실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연기 영화 같은 경우는 명품 조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감초 역할로 많이 나온 조연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주연만큼은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은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지금 막 분위기는 홈게임에서 밀리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명품 조연 느낌 많이 나는데 저희도 주연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해요. 그래 틀린 말은 아닌데 뭐 그렇게 누가...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나는 모르겠다. 일단 그럼이 너 되게 조연이 주연이 될 수는 없지. 나는 일단 근데 그런 조연이라고 생각한 적이 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안아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아니, 그 말 자체는 맞아. 팩트는 맞는데. 맞는데. 네 말은 맞는데 이거와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롤러 하나가 살 얘기고 여기는 롤러한데. 그래서 나는 나이스게임 TV가 조연을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지. 그렇지, 약간 같은 거에 말하는 자체들. PA식은 약간 있어. 솔직히 저희도. 그건 네가 있는 거. PA식 뭐 PA식 있어. 누가? 난 PA식. 없는데. PA식 있다고 너? PLB가 솔직히 마이너리그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솔직히. 응. 그럼 이거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거랑 피해 의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희도 메이저리그를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볼 만도 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 그거랑 피해 의식 말고 있잖아. 피해 의식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 진짜 다화형 진짜 다화형이네 진짜. 할 거야 우리. 그러니까, 네가 나쁜데. 그래서 그거 얘기를 지금 중이야.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소속사 사장님이 잘했네. 그 NLB는 사실은 파일을 더 키우기 위해서 라이어 코리아에서 온게임넷하고 나이스게임 TV와 라이어 코리아가 처음부터 딱 기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부 리그가 잘 되기 위해서는 팜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 부분에 공감을 했고 그럼 온게임넷으로 갈 거니까 메인은 어쩔 수 없는 건 현실이고 그럼 나이스게임 TV가 하부 리그를 담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챔피언스와 NLB 챔피언스가 세트예요 원래부터. 최초 기획부터가 원래부터 세트로 기획이 됐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는 이게 마이너리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섭섭하다 이런 거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이스게임 TV가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리그를 따로 좀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는 그러니까 챔피언스처럼 몇억 상금을 드리는 대회는 만들지는 못할 거라고. 그리고 그거는 나는 사실 그렇게 큰 상금을 걸고 하는 거 는 내가 사실 지향하는 그런 대회도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온게임넷은 뭔가 정말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이거 세계 최고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 대신에 지금의 이제 NLB처럼 거기에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납득할 만한 상금 해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납득할 만한 상금 4만 달러 5만 달러 정도 수준에 그 정도 상금으로
총상금 규모를 4만 달러, 5만 달러면 4천 5천만 원 정도 되잖아. 그 정도 상금을 총상금 그렇게 하고, 아니면 1등 상금이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상금으로 만들어 넣어서 최고의 선수들을 불러다가 온라인 예선전을 하고 결승전이나 4강 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의 대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배틀로얄 섭외나 현 국내 그 팀들의 뭐 운영 이런 방향에서 SKMTV 입장에서도 좀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MLG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MLG도 블레이즈가 우승하고 우승 상금이 만 달러였단 말이야. 실제로 그 정도가 규모가 큰 대회들은 우승 상금이 만 달러, 정말 큰 대회들이 이제 뭐 총 상금이 3만 달러, 네. 뭐 이 정도로 가는 거고. 온게임 내 챔피언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 세계 뭐 최고의 리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회인 거야 사실. 사실 근데 그렇게 지를 만한 또 여건이 된 게 애초에 라이엇에서 시즌2 그랜드 파이널에 진짜 흔히 말하는 질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앞으로도 더 지를 예정이고 지금 시즌3도 그러니까. 보면 프로게이머로서는 역대로서는 더 만져본 적이 없는 수준의 상금을 걸고 하니까 정말 라이엇이라는 회사는 참 대단한 네. 회사고 정말 돈을 벌어서 어디다가 돈을 써야지 유저들이 좋아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35억이죠? 아마 제가 상금이 500만 달러 그러니까 총상금이 500만 달러고 대회 자체에만 35억 정확한 뭐 액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500만 달러라는 거 되게 크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나이스게임TV도 이제 메인급의 대회를 메인급 선수들이 다같이 출전할 수 있는 규모의 대회를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까지 해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다. 나이스게임TV 경험도 있고. 아 근데 진짜 저도 맨 처음에 시즌2 그랜드파이널 상금 듣고 와 프로게이머 나 괜찮은 직업인가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진짜. 사실 프로의 세계라는 게 어떤 스포츠든 간에 진짜 힘든 일이고 그거에 적성이 안 맞으면 하기 힘든 일인데 와 저것도 마치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하면 할만한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법고시,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사법고시 공부하고 게임은 안 돼. 아 그런가요? 안 되지. 스포츠랑 똑같다니까.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돼. 동선은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게임에 소질 없는데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막 되게... 절에 들어가서 막 아니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다 알겠어. 아까부터 공감은 돼. 다소리가 확실하다. 뭔가 근데 사실 정수영 같은 경우에도 자질이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뭔 소리야? 아까는 자질과 상관없이 하면 돼. 나는 그래서 지금 동생 같은 경우는 자질이 없는데 우승했잖아. 그 얘기하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옛날부터. 나는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그러니까 사법 공부시 중반의 사람들 많은 시간 들이지. 그리고 프로 게이머로서 우승하려면 많은 시간 들이는 건 똑같아. 다 재능이 공부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 사법고시 하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합격하는 거고 나도 형이랑 생각이 비슷해 그거는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봐. 난 사실은 다빈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정말 많이 노력을 정말 많이 이제 깊이 파고 들어서 우승을 했던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은 그 게임했던 것처럼 사법고시 공부하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난 공부를 할 자신은 없거든. 왜냐하면 공부는 내가 가진 재능은 아니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도 그러고 게임 프로게이머로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면 포기해야 되나? 이거는 전 프로게이머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나도 이 얘기는 그리고 꼭 나도, 네. 시청자들과 나 이거 좀 쓴소리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나한테 쓴소리 나한테? 아 형한테 나한테 말고? 아 어느 그 프로게이머를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 많이 걱정을 하실 때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 그쵸. 다른 평범한 어떤 그런 물론 모든 직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프로게이머는 정말 소수의 스타들만 그러니까 뭐 연예인 세계랑 거의 비슷한 확률이잖아. 수명도 다 짧고. 근데 나는 그거는 아예 애초에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아 저 프로게이머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이스게임TV에서 일하고 싶어요 프로게이머 할 거예요 게임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소리가 되게 싫은 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린 친구들의 물론 100%는 아니지만 태반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공부하기 싫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하기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건 게임이야. 근데 이 게임으로 관련된 뭔가 먹고 사는 일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나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지른단 말이야. 게임을 보고 놀면서 돈 번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난 그래서 그게 되게 철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한테 질문했는데 어떻게 대답도 안 했나? 그냥 해버린 거야 쓴소리? 아니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애들이 아 내가 진짜 이 게임에 재능이 있어서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다와 나는 그냥 지금 다른 건 하기 싫고 나는 게임은 좀 잘하는 것 같고 이거를 고민하는 애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이거는 내가 답 알려줄 수 있는 지금 이제 뭐 이제 근처에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 있어. 일주일만 지금 프로팀에 운영하고 있는 숙소에 보내면 돼.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나와. 걔가 그만둬. 그러니까 프로게임을 하고 싶다고 했던 당사자가 그만두거나 성공할 수 있는 애로 자질이 발견이 돼.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만 거기서 생활하면은 못 버텨. 그 환경을. 그렇다면 자식이 나 엄마 나 프로게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엄마는 프로게임단에 가서 돈을 적극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고서라도 우리 아들 일주일만 사업 시켜주세요. 그럼 사업이 안 끝나. 그러면 정말 왜냐하면 그 환경을 견딜 수가 없어. 일반인들은 나도 사실은 내가 이제 그 병역특례였지만 갔다 오고 나서 프로게이머로 복귀를 했잖아. 예. 그 1년을 못 버틴 거야. 그 생활을 형님은... 다시 못 돌아와서 거기서 1년을 생활하고 나서 못 버텨서 그만둔 거지. 내가 왜 재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생각할 결국 거기 정말로 가혹한 세계야.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만 경험시켜서 사실 아까도 이제 빅도형 말씀하실 때 얘기했는데 진짜로 게임하는 게 돈 놀면서 돈 번다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선수들 실제로도 보면 밥 먹으면서도 전략 얘기하고 잘 때도 전략 얘기하고 놀 때도 전략 얘기하고 무조건 전략 얘기 계속해요. 결정적으로 제가 라일라 선수하고도 그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게임을 한다는 게 나중에는 그 선수들이 쉴 때는 예를 들어 리그오렌드 선수면 리그오렌드를 안 해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자기한테 결국 이게 일이 돼버리니까. 프로 선수한테 있어서는 이건 일이잖아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내가 생계를 벌 수 있는 수단인데 이걸 쉽게 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프로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일이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지옥이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지옥이야? 안 하니까 스트레스 나 게임은 빼고 이게 나도 저도 좋아요. 커뮤니티에 그 롤 커뮤니티에 나진이었나? 시간표가 공개가 됐을 때 잠깐 좀 핫토픽에 오르면서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아, 이 정도로 빡빡하게 그리고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연습을 하고 전략 준비를 하고 하냐. 그래서 좀 냉정하게 그냥 이거는 그냥 오지랖인데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싫어서 게임에 안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게임에 비전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이 게임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좀 그 냉정하게 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생도 그런 거 있어요. 나이스 게임 TV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쪽지나 이메일 같은 게 와. 근데 뭐냐면 너 뭘 할 줄 아니? 뭐 할 줄 알아?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시켜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멋은 필요 없거든 나이스 게임 TV에. 뭘 뭐든 시켜만 줘.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 정말 뭐든지 시킬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그,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게임 관련 업종은 굉장히 해피할 것이다. 나는 이쪽에서 일하고 싶다. 내가 뭘 잘하고 거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와야지 단순히 그냥 게임 관련 업종에서 일하면 난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막연하게 아무런 준비 안 돼 있는데 나이스 게임 TV 언제 직원 뽑나요? 내가 하는 말은 거지 너는 안 뽑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살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진짜 프로팀들에 보면 게임은 잘한대. 와, 그럼 게임 단어 가야지 왜 나이스 게임 TV한테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망치지 마세요 현실에서. 나는 지금 가끔 다시 군대로 도망칠까 고민도 돼. 이메일을 진짜 많이 보낸대요. 나는 저 게임 정규에서 1등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레이팅이 어떻게 되십니까? 1500이요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데 사실 레이팅 이런 것도 주제를 치고 프로가 된다는 건 다 포기하고 프로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 뭐 이게 프로게이머들은 본인들이 알긴 알 거야. 프로게이머는 아니, 나는 프로게이머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뭐냐면 게임 관련 업종을 찾는 거지.
근데 게임 관련 게임 관련 업종은 게임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절대. 게임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게임으로 남는 거고. 고객님. 상진이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 뭐 무슨 게임 열심히 한다 이야기 하면 하는 얘기 뭐야. 나처럼 간지나게 자퇴하고 그러면은 게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각오가 있고 여러분이 의지가 진짜 의지가 중요해 이거. 그러니까 카피디는 진짜 프로 게이머를 할 생각으로 예전에 그 레인보우 식스 때문에 자퇴를 했었어. 대학교인가? 그래 대학교 자퇴했었어. 일단 결국 이제 어머니 속썩이고 결국엔 다시 돌아갔지만 그 어디를 돌아가? 절에? 학교 다시 돌아갔어. 학교 못 가겠어? 근데 실패. 근데 그래서 진짜 안 하잖아. 그러니까 레인보우 식스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했는데 레인보우 식스 망해버렸네. 근데 그 당시에 눈이 슬픈 이야기 아니야? 카스를 했어야 되는데 눈이 보는 눈이 없어. 슬픈 이야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근데 본인은 당당하게 게임 애들 막 하면 할 거면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뭐라도 찍어야지라고. 진짜 너 맞는 말인 것 같아. 게임이든 공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충고를 하는 건데 게임 관련 업종에서 가장 필요 없는 덕목이 뭐냐면 게임 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 그거는 게임 관련 업종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인벤이나 디스딩 게임처럼 게임 관련 취재를 하는 회사에 들어가잖아. 게임할 시간이 정말 없어지.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게임하면서 돈 벌 수 있겠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실제로 공감하는 게 어제 한 판 했어. 동생이 항상 하고 싶게 아 나 점수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는 하고 싶다. 그 우리 기거머량이라는 우리 그 열혈팬 중에 기거미가 이제 경제적 PC방을 하는데 우리한테 PC방 그 계정 나한테도 집 IP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집에서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그거 안 줘도 돼. 그랬거든. 제자리를 기관명랑 보고 있는데 창진영 건 해주고 내 건 안 해줬더라고. 판테온만 하면 되잖아. 창진영 건 해줬어? 그럼 판테온만 하면 되잖아. 눈이 많이 보면 크리룬 이런 거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 20% 더 줘요 IP를. 맞아 치명타론 이런 거 살 수 있잖아. 20% 더 줘요 IP 20% 그리고 갈피로 사면 더 싸게 사. 진짜? 맞아. 되게 중요한데 그거. 얼마 안 남았거든. 아직. 그리고 로테도 수압도 해줄 수 있잖아. 그건 필요 없죠. 난 PC방으로 전체부 뽑아줄게요. 빵터 해주세요. 난 수압 같은 거 안 해. 방금 생각을 해본 건데 시즌3로 갔을 때 연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전 사실 이게 진짜 좋은 제도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뭐 모든 프로가 마찬가지겠지만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이제 계약업체에 뭐 스폰 수입이 단데 그것을 게임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 진짜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거는 진짜 라이엇이 뭐라고? 뭐가 획기적이야? 그 시즌3에서 뭐 게이머들 8강 이상 들면은 챔피언십에 연봉을 아예 주겠다. 사실 프로라는 거를 사람들이 지향하는 이유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상금이 아니라? 응. 8강 이상 들면 기본 급여를 주겠다? 예. 8강은 바뀌잖아. 다 연봉을 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8강에 들면은 그 시즌 그 기간 동안에는 아 계속만 가지고 그 8강 아래 선수들만 무슨 상금 이런 거 별도로 게임을 출연료 아니야? 예? 출연료 아니야? 아니 연금 개념으로 아예 연금 생활이 생활이 될 정도의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신은 일일이 매주 나가는 거 아니야? 게임을? 모르죠 뭐 모르죠 됐고 자 성대 일단 분명히 그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 근데 뭐 해당 20만 원 정도? 어떤 이유든 간에 프로라는 게 원래는 성적을 못 내면서 그 급여가 없기 때문에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 바치 자신이 없으면 프로를 하지 말아라는 건데 일정 성적만 거두면은 어쨌든 간에 연금이 들어온다면 진짜 직업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선이 약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 연금처럼 들어오는 것도 없거든요. 다 맞는 말인데 그 뭐라고? 그러니까 아까부터 되게 맞는 말을 하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안 맞아. 여기 벽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이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이 얘기 다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맞아? 카피디가 앞에서 누가 끊어야 된다고 짜르라. 아까 맞는 소리인데 뜬금없어 되게. 그 마지막에 한 얘기를 제가 딱 한 줄 요약할게요. 여러분 게임 관련 일을 하고 싶으면 하되 도망치지 마세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자퇴했다며.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연금 얘기가 나왔어. 잠깐 끊고 저희 잠깐 쉬다가 다소리는 쉬는 시간에 하라고 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잠시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